전도서 8장은 왕의 권위에 순복하라, 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의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의를 추구하다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심판을 이 땅에서 면치 못할 것이고요. 5절에 그 결론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왕 앞에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 그래서 6절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건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스스로 행함으로 고통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 시기와 절차, 적당한 시기, 적당한 절차, 적당한 환경, 또 공간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이 들을 만한 때가 있는 거죠. 괜히 왕의 마음을 노하게 해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왕이란 직분과 또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금방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관에게, 우리 보스에게, 우리의 바로 위 권위자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나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 고집을 피우거나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없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왕이죠. 왕인데 똑똑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함부로 조언하고 간언하고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또 얼마나 우습겠어요. 또 자기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아무리 옳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안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모든 세상 일에 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다. 이 때와 환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구원 얻는 신앙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거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때,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이건 나중에 교회에서 공부할 때 이미 배운 거지만 또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팍스 로마나 시기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장 적절한 때와 상황과 시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얘기라고 따발총 쏘듯이 기관총 쏘듯이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속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결론 내리나 보세요. 나는 분명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날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보좌 앞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마음에 가져야 돼요. 악인이 평안히 잠들어요. 이 땅에 살아갈 날 동안 별다른 어려움도 안 겪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죠.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의인들은 고생해요. 그 의인의 자식들도 고생해요.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옳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가난해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국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자료들을 모았겠죠. 의인이 잘 되는 경우, 악인이 잘 되는 경우,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못 되는 경우, 반대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 여러 사례를 모았겠죠.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결국엔 우리의 결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의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적용점을 내놓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싶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노력하고 궁구해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도무지 알수 없으니 내가 뭐라도 된것 마냥 다 품고 다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겠다. 바로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바로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바로 이 시간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쉼을 누리며 기쁘게 살겠다. 언제?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니 뭐 거창한 것을 이루려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더큰 것을 이루지 못해 불평불만과 허영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세상의 이치 알아보려고 했지만 모르겠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지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거 있다.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간혹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그도 사실은 정말로 이해한 거 아니다. 그도 아마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더 깨달았을 뿐이다. 얘기하면서 저도 8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설교 듣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이 참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서요, 같이 기도했어요. 갈릴리 망대가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고, 또 적군의 손에 우리 동포들이 쓰러져 넘어지고, 왜 이런가? 주님은 그것의 이유와 배경과 시퀀스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적용을 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네가 이해하느냐? 너는 할수 없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그분의 손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 주의 손에 이것을 맡기고 슬퍼하되 너는 회개하라. 너는 주께 붙어 있으라. 그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너의 작음을 인정하고 너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뭐좀 알았다고 해도 사실은 모르는 게더 많지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솔직히 까불며 사는 거잖아요. 한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통찰이에요. 우리가 좀 뭔가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또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억력도 감퇴하고요. 젊을 때처럼 팽팽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것 같고 자칫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마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받읍시다. 결국엔 다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향유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성경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놀라워하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심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난 10월을 정리하면서 주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월요일 열어주신 것에 대해 주께 찬양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복된 주일의 파송을 오늘 실현하면서 적용하며 살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또 잘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기웃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